안녕하세요. 미소 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 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네, 오이로 주제를 한 오이 냉국과 오이 피클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이 냉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역을 미리 약간 불켜놨어요. 많이 불키지 말고 조금만 불키면 되고, 이거를 바다 냄새가 나니까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됐어요. 길게 안 하고. 자, 이제 다 살짝만 데친 미역을 체에 받쳐서 자, 일단 다 건졌습니다. 네, 이거를 찬물에 헹굴 거예요. 이제 찬물에 담겼으면 이거를 체에다가 물을 뺄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빼서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야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이 손질을 하겠는데, 오이를 채를 나박나박 좀 길게 보기 좋게. 다음에는 양파도 채를 썰겠습니다. 양파는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요 정도만, 한 반 개 정도만.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매콤하기 위해서 요것도 약간 그냥 채썰는 정도. 매운 거 싫어하면 안 넣어도 되지만 넣는 게 맛이 더 칼칼하고 좋아요. 요렇게 준비를, 씨는 좀 빼고 요렇게. 이제는 야채가 손질이 다 됐으면, 아까 불린 미역을 너무 길면은 좀 먹기가 그러니까 아주 너무 잘게는 말고 이 정도로 썰어두겠습니다. 그러면 미역 손질도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재료는 다 준비가 됐으면 일단 볼에다가 썰은 미역, 약간 불린 미역 이것을 넣고, 다음에 야채를, 아까 했는 오이 채 썰은 거, 그 다음에 양파 채 썰은 거, 청양고추 한 개 정도 약간 썰은 거를 넣습니다. 이제 다 넣었으면 여기다 양념을 할 건데요. 양념은 지금 국간장이 필요해요. 외간장은 안 되고 국간장을 조금만, 나도 양념은 다시 해도 되니까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식초. 냉국이니까 약간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식초 좀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여름에는 밥맛이 없으니까 새콤달콤한 게 좋아요. 그래서 설탕을 좀 넣고, 그럼 이거를 양념 다 넣은 거를 버무리면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냉국이 싫다 하면은 이 나물 자체 먹어도 되지만, 여름에는 냉국 있으면 밥이 단맛이 있고 밥맛, 밥을 많이 좀 잘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다 넣었으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짝 간만 배게 버물러 주세요. 다음에는 여기다가 물을 좀 부어 주세요. 네. 네. 네, 그럼. 네.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다 됐는데요. 여기다가 저기 생수를, 생수를 넣었지만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얼음을 넣겠습니다.
시원하겠죠, 왼쪽에. 그렇죠? 시원하겠죠. 깔끔하고, 여기다가 이제 깨를, 깨 조금 뿌려주세요. 아, 됐습니다. 아우, 비주얼도 좋고, 맛도 있고, 시원하고, 오이냉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이 피클에 대한 그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이 피클에는 동량의 물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 간장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식초를 붓고, 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맛이 틀리기 때문에 다 동량으로 이게 소스는 들어가야 돼요. 동량으로 식초 들어갔죠? 설탕? 아니 저기 식초 물 지금부터는 설탕도 동량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 설탕을 넣고 이제 소스가 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거를 끓일게요. 팔팔 끓이는 것을 오이에다 넣어야 되니까 지금 끓이는 동안에 재료를 썰어볼게요. 재료는 너무 얇게 썰면 안 되고 조금 도톰도톰하게 썰는 것이 썰어야 썩는 맛도 있고 상큼하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톰도톰하게 썰어보겠습니다. 입맛 없을 때는 그렇죠. 오이 피클이 이거 변하지도 않고 네. 오래 두고 먹어도 되고 네. 네.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아우 양파가 양파가 자색 양파가 굉장히 엄청 단단하고 좋으네요. 네. 색깔도 이쁘게 물이 아마 붉게 우러날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넣고 이제 채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나박나박 썰어야 아, 네. 오이 피클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또 이게 나중에 이거 먹으면은 오이가 굉장히 맛있냐 그 저기 양파가 굉장히 그렇죠. 맛있어요. 네, 양파를 다 썰었으니까 여기 청양고추는 예. 칼칼한 맛이 나라고 청양고추. 이것도 그냥 약간 토마토만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칼칼한 맛이 나면서 새콤달콤하니 굉장히 맛있어요.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이제 이 소스가 끓었거든요. 이 소스 불을 끄고 여기다 뜨거운 것을 그대로 부어볼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셨어요? 네, 여름에 장마도 치고 밥맛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료도 구하기가 쉽고 또 값도 싸고 하기가 너무 편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해놓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으면 아마 두고두고 먹어도 변치 않으니까 좋은 반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